하이 여러분들 프로입니다. 하이 여러분들 보길입니다. 아 오늘 오랜만에 우리 보길님이랑 같이 오늘 왕진을 잡아볼 건데요. 오늘 바로 닭 생닭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닭 간도 준비를 했어요 제가. 닭 간이요? 닭 간이요. 이게 내장 냄새를 맡아야 이제, 아. 이제 또 올 거 아닙니까? 예. 아 좋죠.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거 준비해온 트랩이거든요. 여기에다가 오늘 생닭을 넣고 여기 말고 산에 저기 올라가서 땅에 묻었을 때 여기에 이제 많은 곤충들이 빠지거든요. 이거를 한번 산에다 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기대돼요 진짜. 여기에 어마어마한 곤충들이 들어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예, 땅팔 준비됐나요? 아 예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아, 그럼 바로 가시죠. 제가 예전에 이제 페트병이랑 닭으로 생닭으로 해가지고 제가 왕진회를 많이 잡은 적이 있는데 오늘도 약간 그거를 노리기 위함입니다. 이쪽에 보면은 땅에 묻어놓으면 이제 다양한 생물들이 나올 건데 우선 야행성 곤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낮에 묻어두고 밤늦게 한번 와볼 거고요. 밤에 다른 것도 채집하고 그럴 거예요. 좋아요. 깨비님이 곤충 인생 25년 30년이요 30년 아, 30년인가요? 예. 깨비님 제가 할게요. 예? 제가 할게요. 아, 아니 제가 할게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 그래요? 아 예, 예, 그래요. 예. 잘 잤는데 예. 아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거 굉장히 잘 파야 되거든요. 어때 제가 해드릴까요? 아, 아닙니다 제가 마무리할게요. 네, 사실 그럴 생각 없었어요. 아, 자 오케이. 오 좋아요. 이 정도면 된 것 같고 이렇게 묶고 네. 옆에 흙들을 이렇게 모아요. 이렇게 하면 많이 잡히죠. 이렇게 해서 네. 다른 딱정벌레들이랑 딱정벌레? 오! 예, 네, 다양하게 좀 잡는 편인데 오늘은 생닭으로 이렇게 한 적은 처음이거든요. 와, 보통 작은 컵에 하죠. 페트병이나 작은 컵에 많이 올 것 네. 같은데 느낌 좋아요. 네. 자 이렇게 해놓고 위장도 해놔야 됩니다. 위장 위장이요? 아 위장 네. 해야죠. 높이 높낮이를 잘 맞추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제가 지금 통닭을 반으로 썰어 왔거든요. 왜냐면 트랩을 두 개 묻을 거라서요. 큰 놈으로 가져왔어요. 자, 해놓고. 자, 여기다 닭 간을 좀 넣을까요? 나쁘지 않아요. 오, 좋아요. 자, 그리고 닭 간이에요? 예, 간이요. 오, 와, 좋아요. 이거 이 정도 넣어주면은 올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뚜껑을 닫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이거를 덮어줘야 돼요, 다시. 아.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놓으면은 식물들이 돌아다니다가 이 구멍으로 빠지는 건데, 이 안에 이제 먹을 것들이 있으니까는 이제 육식성 곤충들은 빠져서 오히려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밤새 밥을 먹다가 이제 잡히는 약간 그런 구조입니다. 가다가 빠지는 거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거 설치했고 두 번째 거 설치하고 야간에 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도 똑같이. 자 두 번째 트랩 설치 완료. 자 여러분들 지금 깨비님이랑 저녁 먹고 지금 다른 곳 채집 왔는데요. 와 여기 지금 왕진회가 있습니다. 거의 성체급인데요? 트랩 묻어놓고 이제 심심해서 시간 때우기 하면서 나왔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독성이 세고 힘이 세다는 진해 중에서 최강자 바로 왕진해입니다. 크기 좀 작아 보이는데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지금 기분 소식이 뭐냐면은 원래 여기 포인트가 네. 진해가 별로 없는 곳인데 여기 있다는 거는 네. 많은 포인트에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많다 이거거든요. 오늘이 이제 좀 진해가 많이 나오는 날인가 봐요. 아 아닌데 이거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고. 이거, 아, 이거 확실해요. 너무 처음에 나온 것 같은데 확실해, 이거 진짜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렛츠기릿. 일단 왜요 구멍 보세요 잠깐만. 뭐야 이거 진짜 있다. 구멍 보시면은 이야 여기 구멍 속에 왕진해가 뽑아볼까요? 잡았어요? 와 뭐야 와 그리고 이 네. 구멍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 네, 가다 보면 구멍이 또 있다는 거. 신기하다. 그 구멍 속에 왕진해가 또 있다는 거죠. 여기서 뭐 좀 특이하게 좀 채집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저랑 좀 달라요. 물론 죽주비도 있는데 저런 곳을 공략할 줄이야. 아 그리고 이거 이 카츠유 엄청 큰 거. 왜? 카츠유 민달팽이요. 지금 불과 채집한 지 한 5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역시 깨비님이 오늘 저를 케어리 해주려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아직 제대로 된 포인트에 오지 않았다는 거. 안 왔다는 거.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와 진짜 오늘 진짜 징그럽게 본다. 와 진짜 오늘은 왕진의 특집인 것 같아요. 오늘 닭고기를 준비한 이유도 사실 우리 왕진회를 보기 위함인데 왕진회가 많이 있길 바라야겠죠? 이런 돌틈에 보통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위를 둘러보고 있는데 굉장히 손쉽게 지금 채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보는 먼지버리류, 이 친구도 여러분 육식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만지면 냄새가 나고 하는 독특한 친구입니다. 이거 뭐지? 오 뭐야? 아 외뿔이네. 오 야 외뿔 왜 이렇게 커? 나 이만한 거 오랜만에 와, 보네. 이 녀석도 육식이잖아요. 외뿔 장수풍뎅이. 야 나 둥굴인 줄 알았어 순간. 자 여러분들 외뿔 장수풍뎅이 암컷인데요. 와 이만한 친구는 정말 오랜만에 봅니다. 이 친구도 우리나라에서 장수풍뎅이 중에서 육식을 유일하게 육식을 즐겨하는 친구인데 오 여기서 만나보게 되는데요. 여기 사진을 보이는 게 수컷입니다. 암컷이랑 수컷 뭐 다소 큰 차이는 없고 뿔이 나 있고 가슴이 더욱 피어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 이 친구는 채집해서 갈게요. 또 발견을 했는데 와 여기 입구에 이거 그거잖아요. 배수로 구멍 아니에요? 와 잡았다. 와 힘이 엄청 세나 봐요. 네. 우와 얘한테 주면은 얘가 들어가요 안으로. 와 그거 같아. 그 구멍치기 해가지고 네. 그 장어 뽑아내는 거 같아. 오 마이 갓. 오 죄송합니다. 야 진짜 엄청 많습니다. 이 친구 그거잖아요. 코우가이빌. 코우가이빌. 와 진짜 큽니다. 이 친구가 우리나라에서 발견되기도 하는데 사이즈가 큰 애들은 진짜 한 40cm, 50cm도 쭉쭉 늘어난대요. 머리는 이렇게 좀 약간 삼각형 모양으로 생겼고 이 친구들을 이제 달팽이나 지렁이 이런 거를 사냥해서 먹는다고 합니다. 마비시키는 독이 있고 꼭꼭 삼킨대요. 자 여러분들 이제 트랩을 수거하러 왔는데 우와 이거 뭐야? 와 멋있다. 뭔데? 깔때기 아, 거미 수컷입니다. 수컷 어디였어 근데? 여기 바로 여기 근처일 거예요. 아, 여기다. 여기입니다. 와 오여여여 보인다. 어디 있네. 어디 잠깐만 저기 여기서 구멍이 보이잖아요. 지금 우선은 제가 봤을 때 한두 마리는 무조건 있거든요. 대박. 자 이대로 한번 뽑아볼게 그냥. 오여여여 물릴 뻔했어. 물릴 뻔하셨어요. 오픈. 우와 야 송장벌레랑 야 바퀴벌레랑 이게 역시 이게 닭이 와 효과 짱이네. 지금 다섯 마리 보인다. 네다섯 마리. 오 돈벌레도 있어 여기. 야 여러분들 그림아들도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육식인데 보통 날벌레들을 많이 잡아먹고 얘네들은 어떻게 들어온 건지 모르겠어요. 뭐 맨날 냄새 맡고 왔겠죠? 왕진에는 우선 네다섯 마리에다가 또 있다. 오 왜 뭐예요 이거? 홍진행 돌진행. 아 홍진행 여기 알이 떨어졌습니다. 야, 이 친구는 이게 성체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홍진애가 이게 다 큰 거고 이 정도면은 성체 사이즈인데 지금 보시는 게 닭간이랑 이제 닭 생닭입니다. 와, 이 정도면은 일단은 들짐승이 와서 먹어도 될 정도인데 지금 저희가 몇 시간밖에 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많이 들어왔거든요. 지금 시즌이 이제 왕진애가 이제 산란하는 철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짝짓기를 위해서 좀 활동을 하고 좀 잘 나와 있는 시점인데 얘네들이 냄새 맡고 잘 들어온 건지 지나가다 빠진 건지. 우선 첫 번째 트랩은 이 정도면은 완벽합니다. 오케이 우선은 첫 번째 트랩 완료. 자 그리고 두 번째 수거해 보겠습니다. 아유 혀도 꼬인다 이제. 너무 피곤해요 여러분. 자 이쪽인가? 오 여기 있다. 자 바로 보겠습니다. 오 야 있다 구석에 이거 들어왔어. 여기. 자 우선 열어볼까요? 네 열어보십시오. 오 또 있어. 제가 최근에 이제 닭으로도 닭간으로도 가재를 잡고를 했었거든요. 저희도 이제 치킨 좋아하는데 와 오늘 진짜 비주얼이 약간 좋진 않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손으로는 한 7, 8마리 잡은 것 같고 트랩으로도 한 7마리, 8마리 잡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제 왕진애가 신발 속에 들어가거나 어디 놀러 갔을 때 옷 속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항상 이 진애들을 주의해야 되고 독이 많으니까 절대 만져서는 안 됩니다. 자 아무튼 오늘 보길님이랑 해가지고 와 오늘 손도 잡아보기도 하고 트랩도 했는데 대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오늘 닭고기랑 닭간으로 왕진애를 오늘 잡아봤는데요. 아무튼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다고 알려진 이 센티패드를 잡았는데 아무튼 전 필요가 없어서 오늘 다 방생해 줄 예정입니다. 바로 방생해 줄까요? 오야 근데 잠깐 직갈치 조심해야 돼. 자 아무튼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보길님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 그리고 여기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여기 지렁이가 이렇게 꼭 나와 있거든요. 근데 맛 쪽에 마냥 쏙 들어가요. 이상하네요.
여기 뭔가 이상합니다 여러분. 야, 얘 뭐 먹고 있는데 나방류를 먹는 것 같아요. 맞나요? 뭐 같아요?